심장병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1.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며 신장 기능을 개선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블루베리, 포도 등은 신장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아요. 2. 건강한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신장 질환일 경우 식이 단백질 섭취량을 통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단백질 소스로는 닭가슴살, 생선, 콩, 견과류, 요구르트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소, 과일, 전체 곡물 등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한 지방. 신장 건강을 위해는 적정량의 건강한 지방 섭취도 중요합니다.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생연어, 생것 구운 견과류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염분 제한.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 증가와 관련이 있어 신장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가공된 음식이나 소금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 조절은 단지 일부 예방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금연 등도 중요합니다.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는 식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병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열식과 가공식품. 고열식과 가공식품은 고철분, 고나트륨, 고포화지방 및 고당도의 성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신선한 식품을 선택하고 가급적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단백 식품. 고단백 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3. 고인산 식품. 너무 많은 인산이 있는 음식은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산은 신장에서 제대로 제어되지 않을 경우 고인산 혈증을 초래하고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산 음식인 탄산음료, 가공식품 및 인공 꿀맛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식품군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신선하고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것이 신장병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문제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식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